안녕하세요, 랩타 여러분. 오늘이 8월 아니죠? 지금 9월이네요. 오늘 9월 3일 일요일인데 지금 날짜 보시면 7월 23일 날 알집을 모은 애가 있는데 아직도 부화가 안 됐어요. 지금 알집도 안 찍고 아니가 뭘 하는지 한번 봅시다. 뭐 한 달이면 애들이 나오죠? 부화돼서 나오는데 어허. 말을 뜯어보면 저렇게 알집은 잘 부었어요. 네, 잘 부풀었어요. 잘 부풀어가지고 알집은 잘 있는데 어미가 저렇게 관리만 하고 있어요. 지금 한 달이 넘었는데 나올 때가 넘어섰어요. 그래서 저걸 한번 뺏어야 될 것 같아요. 핑크토라 지금 자연부화 시키려고 일부러 뺏지를 않고 있었는데 지금 5주가 넘었죠. 네, 지금 그래서 얘를 조금 들고 가네. 아니야. 네. 뺏기놀이 하고 있습니다. 이러면 안 되는데. 아, 나. 뺏었고요. 뺏기놀이 했는데 뺏었어요. 어미가, 왜 뺐냐고. 그렇죠. 지금 삐졌어요. 삐져가지고 돌아서네요. 네. 근데 어쩔 수 없어요. 지금 얘도 먹이 먹을 때가 되고, 밥도 줘야 되는데. 밥을 하나. 알집 관리하느라 수고했다고 큰 먹이를 하나 줬는데, 먹이를 먹이로 인식하지 않고, 불청객, 본인 집안에 들어온 불청객으로 인지하네요. 국내에 베네수엘라 골리아 핑크토라고 분양이 되는 종이 있는 거 아시죠? 근데 그 종하고는 조금 발색 차이가 있어요. 이 종은 어두운 청록색 바디에 뒷다리에 붉은 털이 특징이고요. 오리진 사우스 아메리카랑 브라질. 산지가 달라요. 산지가 다른 거 기억해 주시고 발색 차이가 있는 거 기억해 두세요. 다른 겁니다. 멋지만요. 그러면 다시 뚜껑을 닫아서 쭉 닫아주고 닫아주고 알집을 한번 봅시다. 알집 상태는 버글버글하진 않은데 안에 느낌은 좋아요. 지금 느낌은 알들이 굴러댕기진 않는데 무게감도 있고 괜찮은 것 같아요. 한번 찢어봅시다. 아이고, 애들이 늦네요. 왜 부화가 안 됐지? 지금 5주가 넘었는데 어미가 붙어있었던 이유가 있네요. 아직 스파이더잉이에요. 좀 더 이따 뜯을 걸 그랬네요. 어쩔 수 없고요. 이 상태에서 다시 봉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또 나올 시기가 지났어요. 지금 온도도 딱 적당해가지고 했는데 또 봉합수술하고 기다려봅시다. 봉합수술 만두피 만드는 영상은 많이 보셨죠? 모르신 분들은 메이팅 관련 영상에서 확인하시고요. 보시는 것처럼 유체들 잘 탈피했고요. 130마리 정도 나왔습니다. 네, 잘 부화됐고요. 유체꽃은 못 보여드렸네요. 예, 거미줄이 유체를 다 옮기는 바람에 남은 개체만 영상으로 보여드릴 수밖에 없네요. 죄송합니다. 그러면 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안녕. 랩타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다면 너무 멋있어. 어떡해.